자, 이 경기 서부 지역으로 오면은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아니 통행료 안 되게 달라. 우리 너무 억울하다. 똑같이 세금 내는데 왜 우리만 돈 내고 지나갈 테냐 이런 비난이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정검사에서 한강에 있는 주의한 주류다리다라고 했을 때 많은 국토위원들이 다 깜짝 놀라셨어요. 거기 김포뿐만 아니라 고양시, 우리 파주시가 다 1기, 2기, 3기 신도시로 새롭게 조성된 곳입니다.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대부분 많이 이주해와서 이렇게 정착해서 삶을 이루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반시설은 전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국민연금이 투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연금의 내실화, 건전화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의하고 협의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해약 조치하는 절차까지도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대별은 일반사업자에게는 38년 동안 영역권이 보장된 시설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수익금 정대를 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되는 원칙을 국민연금법과 기본 지침에 정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가치 수익률이 0.50이에요?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공정가치 평가 수익률이 6.5%. 그러면은 이 저 운영회사의 예를 들어 통행료 수입이 유보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배당을 받아야 국민연금은 수익이 되는 거겠죠? 배당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매년 어쨌든 200 몇십억이 남는데 그걸 회계상 손실이 발생하니까 경기도도 지금 10몇억씩 대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수익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쌓고 있는 거지. 나중에는 회계상으로 싹 정리되고 나면 알토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자 수익 말고 통행료 수입에서 실제 비용을 빼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남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산대교를 우리 경기도가 인수하는 겁니다. 투자자들한테 손해를 끼치자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일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금 조달을 좀 합리화해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